템 세팅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비렐름을 네, 물 회피율을 최대한 높여주는 이제 비렐름을 데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디버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성우 유기수절 리드, 그 다음에 이제 서포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람자, 그 다음에 세피로스랑 그 다음에 효우, 그 다음에 친구도 효우를 한번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친구를 데려가 보지 말죠. 데려가지 말고 친구를 이제 효우 두 마리면은 너무 손쉽게 깨니까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웅의 기술자 리드 같은 경우에는 길가메시가 물리 공격을 이제 마법 데미지보다는 물리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템 세팅을 보게 되면 네, 포드 1호 3을 껴줘서 물리 피해를 이제 40% 감소시켜주는 네, A060P 실드를 네, 써줄 겁니다. 일단 지금 라스웰이 위치한 곳에 그 카드키를 이곳에서 얻으실 수 있는데 원래 근데 카드키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스 몹을 처치하셔야 돼요. 이제 이즈 모드에서 만나게 되는 헬 다이버라는 친구를 깨고서 그다음에 길가메시를 처치할 수가 있는데. 헬 다이버를 먼저 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헬 다이버를 이제 처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무엇인가가 다가온다고 하면서 이제 헬 다이버를 네, 이제 조우하게 되는데 헬 다이버를 먼저 하셔야 그다음에 길가메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탐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위키에는 헬 다이버는 등록이 안돼 있어서 기계형 마물이고 번개 속성에 대해서 마이너스 50%고 그다음에 HP가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330만이네요. 근데 보스몹답게 모든 상태 이상은 저항이고 번개 속성에 대해서 마이너스 50%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생각보다 세지가 않아서 그냥 때려도 죽을 것 같네요. 천국의 빛이랑 그다음에 효우 블레이드 슬리브 하나만 써도 죽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뭐안 죽네? 너무 얕봤나? 네, 지구기 우리 함께 한다 하고 용의 눈을 좀 써줘야겠네. 너무 얕봤네. 오, 킥이라고 해서 점프 공격을 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리미트 버스를 써주자. 죽을지도 모르니까. 다행히도 빛나감이 떴네요. 빛나감 안 떴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상대를 해줘야겠네요. 이번에도 그냥 똑같이 헬다이버가 이제 번개 속성에 대해서 저항력이 낮기 때문에 번개 속성으로 길가메시를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네, 불 속성으로 잡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 위에서 뭐 불길한 기운이 나타나면서 다리 위에서 뭔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길가메시를 조우하실 수 있습니다. 네, 헬다이버를 잡고서 제가 지금 위치할 라스웰 위치로 오시게 되면 반짝이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제 반짝이는 요정, 이제 반딧불 같은 이제 반짝이는 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네. 뭐 카드키를 주우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 하면 이제 카드키를 획득하셨습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문으로 가셔서 노잉 태그 2500개, 2500개씩 해서 5000개씩 얻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고서, 무엇인가가 다가옵니다 하고 이제 길가메시를 만나게 됩니다. 네, 선제 공격을 하는 친구는 아니고 방어력과 정신력만 디버프가 가능하니까 이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국이 우리 함께한다로 막아주고 그다음에 용의 노래로 버프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쿠퍼가 알려주는 공략에 의하면 동일한 속성으로 이제 때렸을 때 틈이 생긴다고 하니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진 않겠지? 대검 회전배기. 저항 물리가 뜨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물리 피해 저항력이랑 이제 셀프 버프를 했는데 디스펠을 해줘야겠네요. 효우를 통해서 좀 디스펠을 해주고, 네, 명절검이 아니라 무명의 반역자. 이쪽에서 좀 디스펠을 해줄게요. 스탯은 디버프가 되는데, 물리피해 저항력이랑 마법피해 저항력은, 네, 디버프가 되지 않네요.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울링 문으로 물리 회피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위대한 성벽을 통해서 좀 받는 데미지 감소를, 효과를 좀 부여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세피루스 리미트 버스를 쓰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평타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닥치기, 대시, 펀치, 대시. 보시게 되면 이제 빛나감이 떴는데, 네, 이제 물 회피도 부여하는 것 같아요. 방어력, 정신력을 버프를 했기 때문에 다시 무명의 반역자를 좀 써주고, 그 다음에 AP 실드를 써주고요. A 060 B 실드. 그 다음에 빌렐름은 다시 제국이 우리와 함께 한다를 거절주고, 그 다음에 세피로스는 평타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치기, 브레이크 사이트 발현. 드디어 틈이 생기게 되었네요. 그래서 자신의 방어력과 정신력과 그다음에 불 속성, 얼음 속성, 번개 속성을 감소시켰습니다. 멋있게 그러면 리미트 버스트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왜 용의 노를 쓰고? 세피로스. 와우, 렉빠. 바바바바바바바. 이제 세피로스가 이제 칠성이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칠성이 풀렸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깨보았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회피, 물리 회피가 높은 물리 탱커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같은 속성을 이제 체인 딜을 넣어줄 수 있는 딜러 두 명만 있어도, 육성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명에서 세명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계실 수 있습니다. 힐러는 솔직히 필요 없고, 디버퍼도 솔직히 뭐, 디버퍼는데 솔직히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빨리 잡으려고 한다면, 뭐저 같은 경우 효우 두 마리를 데려가면 뭐 디버퍼도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디버퍼는 필수고, 그 다음에 1순위 필수는 이제 물리 탱커, 막아줄 수 있는 물리 탱커에다가 디버퍼, 그 다음에 같은 속성 이제 불과 얼음, 번개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이제 체인 딜을 넣을 수 있는 딜러 최소 둘을 데려가시면 손쉽게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빌헬름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저희 그 유튜브 프로필에 아이디가 있으니까 네, 친구 추가 걸어주시면 수락을 해놓겠습니다. 지금 대표 캐릭터가 빌헬름이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